보통 이 손목을 보게 되면 이게 한번 이렇게 잡아보세요. 네. 손목이 앞쪽을 만지게 되면 몰랑몰랑해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구부린다든지 뒤로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딱딱해져요. 저도 사기꾼 같습니다. 아, 예. 아, 본인이. 아, 저도 지금. 감사합니다. 예. 김동국이 닮아가요. 그래서 요게, 요래 됐을 때는 이 밑에 쪽에, 이게 이제 인대가 있는데, 이 인대 밑에 쪽으로 저희들이 신경하고 인대들이 이제 아홉 가지가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중신경이라 그래가지고, 이쪽에 신경이 눌리게 되면은 엄지부터 시작해서 이 네 번째 손가락까지 저리는 현상이 생기는데, 특히 이제 여자분들이 손목을 많이 쓰시는 분들, 요리하시는 분들, 이런 경우에 있어가지고 손바닥이 장렬감, 굉장히 통증이 심합니다. 이런 경우는 저녁에 자다가도 깨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다가 툭툭 털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이걸 조심하셔야 되고요. 손목이 이렇게 되는 경우를 손목 터널 증후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뭐 디스크는 우리가 보통 목만 아픈 걸로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목. 근데 목이 아플 때에 목에서 내려가는 이게 현상들이 팔로, 팔에 이제 증상이 생길 때 목이 일곱 가지 중에서 4번, 5번 증상이 있었을 때는 이 어깨 쪽에 통증이 생기고요. 5번, 6번이 생길 때는 이 팔 쪽으로 해서 엄지손가락하고 이 새끼손가락 바깥쪽. 그리고 6번, 7번이 디스크가 생겼을 때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여기 새끼손가락 안쪽까지 이런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목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아, 뭐. 그리고 자, 하지정맥류,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렇게 해서 이쪽에 빗줄 나온다고. 종아리가 예. 그쪽에 만약에 혈관이 툭툭 힘줄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네. 힘줄이 아니라 혈관입니다. 아, 뭐가 좀 찢어진 백과사전이라 조금 뭐가 뭐 하나 그래서 우리 이제 비슷하긴 했는데 종아리 근육이 있으면 종아리 근육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정맥이라는 게 있는데 깊숙하게 있는 심부정맥과 바깥쪽에 있는 표재정맥이 있는데 그 사이에 관통하는 정맥이 밸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한 바퀴 돌고 심장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밸브가 무너지는 경우 예를 들어서 조금 많이 오랫동안 일을 서서 하시는 분들 아니면 체중이 상당히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그게 깨지게 돼요. 아. 그래서 뱀 또아리처럼 터는 것이 제가지고 이렇게 뭔가 뿔룩뿔룩 튀어나오는 거 있죠. 그게 정맥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요사이는 이게 너무 이제 방송의 효과가 커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만 정맥류가 있으면 수술해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완전히 뱀이 세 마리 이상이나 한 네 마리 정도가 돼서 완전히 또아리를 털 때 그때 수술하셔야 된다는 거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